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혼란스러운 발명품 20! 어떤 발명품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1900년대 테이프원 다이어트 호조제. 두 번째, 1920년대 수영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페이스 마스크. 세 번째, 1938년 휴대용 해변 탈의실. 네 번째, 1930년대 가슴 전용 샤워기. 다섯 번째, 1930년 주근깨 제거 시 얼굴에 부착하는 기기. 여섯 번째, 1940년대 입는 선크림 망토. 일곱 번째, 1931년 아이스 마스크. 여덟 번째, 1964년 머리 다리미. 아홉 번째, 1949년 태닝 자판기. 열 번째, 1940년대 휴대용 헤어 드라이기. 열한 번째, 1920년대 대형 헤어 드라이기. 열두 번째, 1920년 주름 제거를 위한 고무 미용 마스크. 열세 번째, 1929년 나무 수영복. 열네 번째, 매부리코 성형기. 열다섯 번째, 보조개 기구. 열여섯 번째, 1971년 가슴 형태를 더욱 예쁘게 만들어줄 진동 브라. 열일곱 번째, 1930년대 과일 마스크. 열여덟 번째, 1938년 혈액순환을 위한 전류수조. 열아홉 번째, 1940년 페이셜 워밍 마스크. 스무 번째, 1875년 마담 롤리의 토일렛 마스크. 스물한 번째, 신발 자전거. 스물두 번째, TV 안경. 스물세 번째, 포커페이스 마스크. 스물네 번째, 소리 시야 차단 마스크. 스물다섯 번째, 뷰티 마이크로미터. 스물여섯 번째, 머리카락 자라게 해주는 모자. 스물일곱 번째, 전동 롤러스케이터. 스물여덟 번째, 2인치 텔레비전. 스물아홉 번째, 구명조끼. 서른 번째, 담배 우산. 저는 주름 제거를 위한 고무 마스크. 약간 효과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발명을 위해서 개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 세대가 있는 거 맞아, 맞아. 다소 혼란스럽지만 멋진 발명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